네, 이해란 박사님 연결돼 있는데요. 저 김주혜가 이거 뭐 후계자로 책봉되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세요? 네. 그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서태지? 네. 배영준? 네.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왜 높나요? 왜 높아요? 신비주의를 해서 높은 거 아니에요? 아, 그 지금 신비주의 하는 거예요? 아니, 김주혜는 후계자가 되기가 이미 굴렀다는 거죠. 얘는 너무 많이 오픈이 됐고, 아~ 뭐 12살밖에 뭐 안 됐다 그러는데, 나이가 네. 실제 나이는 뭔지 모르지만, 네. 근데 그런 아이 한데, 무슨 시스루를 입힌다, 뭐, 방머리를 한다, 이러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, 김정은이가 미친 건지, 이설주가 미친 건지, 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제 북한의 청소녀들, 어린 그 소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. 그 시스루를 입혔는데, 인민들은 못 입게 하고, 김주혜는 입고 나와서 다 사진에 찍히고 이러는 게, 그 이상해요. 아니, 그 원래 북한에서는, 김가구 왕족들 하는 예. 거를 따라하면 안 돼요. 아. 김정일이가 예, 그 바지 이렇게 엄청 넓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. 통바지, 예, 통바지. 예. 뭐 통바지인지. 아, 통바지, 바지? 예, 통 넓은 거 있어요. 예, 예, 예. 그 약간 똥상구 같이 이렇게 엉덩이 쭉 쳐지고 이렇게 바지 예. 있잖아요. 이거를 막 입고 다녔는데 이거를 입고 다니던 그 청소년들이 예. 엄청 그때 처벌 당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. 아, 김정은 흉내 내고 입으니까 처벌 당하는구나. 예, 예. 처벌 당했다고, 예, 그, 뭐 그런 적 있어요. 아니 그게 네. 저 우리 저 정신 없는 놈들도 한국에서도 그 통바지가 또 김정은이 거 보고 저 흉내 내는 놈들. 아니 우리 후배 내가 좋아하는 후배가 용평 김혜병이라고 있는데 그 베이지색으로 네. 통바지 그 김정은이 거도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뚱뚱해가지고 통바지 네. 입고 쓰레빠 끌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. 그거 아, 유행되고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김씨 왕족이 네. 완전히 남북한의 네. 그 패션 모델인 거예요. 어디 보면. 아. 지금 그렇잖아요. 네. 그게 뭐 그 전에 왜 그 네. 김정일이 그. 네. 그 국방색 그 잠바 있잖아요. 예, 국방색 잠바. 한동안, 예, 한동안 그 김대중이 평양 갔다 왔을 때 예. 그것도 따라 하나로 따라 입느라고 또 한국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네, 한국 국민들이 좀 정신 두들 뜬 먹고 사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거 통바지 입고 다니더라니까. 그 배는 나와가지고. 그러니까요. 우리 김혜병이라고 있습니다. 저 술 많이 먹는 놈 하나 있는데. 네. 아, 인간성 저 인간성 좋은데. 그거 통바지 입고. 근데 통바지가 그거 멋있더라고. 또 이제 입으니까. 나도 어떻게 통바지를 하나 구해 입어야 되나? 아니, 이거 입으니까 또 어울려요. 멋있어요. 네. 근데 북한에서는 흉내를 못 내는구나. 입었다가는 그냥 그저 처형당하는 거예요? 김정은이 옷 입는 거 흉내 내면? 처형당할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때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. 예.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, 북한은 이제 가난한 나라잖아요. 예. 그리고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제 권력이 있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민족은 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명품에 막 열광하고 왜 그래요? 좀 빈곤한데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네. 그러니까 김정일처럼 생긴 그 잠바가 이제 김정일이가 어떤 잠바 입고 나올 때. 그것도 따라 입으면 뭐 자기가 이제 품격이 올라간다, 좀 권위가 좀 있다 이런 그 좀 심리가 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뭐 김일성 뭐 배지 뭐 김정일 배지 있잖아요. 네. 이게 예전에 쌍상이라는 게 있었어요. 이제 쌍상은 뭐예요? 김일성이 혼자 있는 거는 뭐 단깃발 빨간 깃발에다가 김일성 그 사진 박아놓은 네. 거고, 쌍상이라는 거는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 같이 있는 그 깃발에다가 같이 사진을 박아놓은 게 쌍상인데 네. 이 쌍상을 뭐 일부 사람들한테만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대통령 시계 받으며 사람들이 좋지. 예.
그거랑 똑같은 심리예요. 아. 예,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김주혜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? 네. 그 북한은 옷을 입는 것도 다 사회주의 생활 문화에 맞게 입어야 되잖아요. 네.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네 딸내미는 그 야한 시스루를 입게 하고 남은 못 입게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주애가 애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걔도 약간 햇득 밝아졌는지 그 시스루를 입고 싶었나 보죠. 그 시스루를 입는다는 거는 여성미를 나타낼 때 입는 거지. 그게 무슨 지도자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. 아니,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런 뭐 공직을 입는 사람들은 시스루 입지 않잖아요. 아예 안 입죠? 그걸 어떻게 아니, 입어요? 안 입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도 그거는 안 입어요, 그거는. 아니, 그러니까. 근데 그 시스루 입혔다고 뭐 지도자다?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아니, 거고요. 시스룩 입혔다고 지도자라는 게 아니라, 지금 저 김주혜를 말하자면 의전을 하는데, 누구야, 저 김정은이의 여동생, 김여정이. 김여정이가 막 안내를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웃사람 안내하듯이 자기 조카인데 아주 극진히 안내를 하더니까 인사하면서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?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고, 아, 생쇼 하는구나. 뭐 쇼하겠죠. 그게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. 아니, 이거 근데 뭐. 왜 그런 쇼를 할까요? 김주혜를 완전히 조카인데 그걸 극진히 안내를 하고 모시더라니까요. 그러면 아니, 후계자 그거는 좀. 책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? 아니, 후계자 책봉이고, 뭐, 그걸 떠나서, 북한에서는 김씨 그쪽은 그 핏줄이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김일성 주의자의 기본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? 뭡니까? 김일성 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온몸에, 그 김일성을, 그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주체형의 맑은 피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걔네들은 특별한 핏줄을 타고난 그거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일 뿐이지 김주애에 대한 우상화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낳은 딸년도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고 뭐 글쎄요 김정은이가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스타일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. 만나면 좀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?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진짜 무슨 김주애를 열몇살난 것부터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북한에다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가 외롭고 또 언론으로부터 좀이 주목도 받아야 되는데 김여정이가 계속 쫓아다니면 좀 그게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기도 왜그 낮에는 뭐 누구 쫓아가고 밤에는 무슨 뭐 누구 쫓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이게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옆에서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 간부 사업을 하니까 김여정의 힘을 빼기 위해서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김여정이한테 들러붙는 그 간부놈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 힘 빼기 그러니까 위해서 권력이 분산이 되니까 김주애한테 와서 그거 할순 없잖아요. 같이 사는데. 김여정이는 결혼했으니까 따로 살고, 김주애는 지금 어린아이니까 집에서 같이 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그런 그 권력의 누수를 막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, 후계자가 되기는 아직 글렀다. 에이, 뭐,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뭐 모르잖아요. 그리고, 이 김주애가 이제 그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았나 예, 저는 사춘기예요, 지금. 사춘기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시스루 여성 걔가 여자애면 여성적인 그런 게 이제 또뭐 본능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시스루도 입고 아이 때는 왜다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 해요 애들이 아무리도 다 자라봤지만
아이 때는 왜 어른들이 힐을 신으면 자기도 힐을 신고 싶고,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머리, 뭡니까, 머리도 이제 어른처럼 하고 싶고, 이런 게 심리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, 그거 뭐 했겠지. 그게 시수로 입고 다니면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다가도 못 되죠. 되겠어요. 시수로 입고 설쳐가지고 그 지도자 되긴 글렀네. 지도자는 절대로 못 되는 거죠. 사람이 다 보는 눈이 있는데, 뭐 그냥, 뭐, 아무리 핏줄이 중요하다고 한들, 그게 뭐, 김정은이 옆에 뭐 따라 만들겠다고 뭐 지도자가 되니까.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, 뭐, 그 핏줄이 뭐, 그래서 자기 뭐, 뭐 진짜 핏줄인지 모르지만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맨날 떠들어 제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명이 잘 안 서잖아요. 명이. 아 명이 안 서요? 안 서죠. 잘 안 서니까 지금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? 환경이 네. 김정은이 명이 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. 네. 북한에는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북한도 추석을 세나요? 아니 명절이 어떻게 돼요? 명절이? 거기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있죠. 추석이 근데, 있어요 거기. 그때 근데 그때가 그 추수 기간이에요. 추수 기간. 그렇지 추수 기간이지. 추수 기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농촌 동원을 나가야 돼요. 도시에서도. 그러니까 그게 성대하게는 못 세고.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에도 이제 미신이 좀 성행하면서 조상신을 잘 모셔야 예. 이제 제사를 잘 드려야 이제 집안의 일이 풀린다 그래갖고 제사를 좀 성대하게 그 지내려고 하는 풍조가 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뭐 제사상도 팔고 뭐 요즘에 뭐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추석은 있기는 있죠. 추석은 있기는 추석 있는데. 때는 뭐 먹을 것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해요?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요? 아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려고 한 몇 개월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농장에다가 다 숨겨놓죠. 아 농장에다가 다 숨겨놓는구나. 예 숨겨놨다가 이제 제사상이 올려야 되죠. 접상신을 김일성을 믿었는데 김일성 신은 죽어버려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조상신을 잘 섬겨야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조상신이 도와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옛날보다는 추석의 그 제사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이제 우리도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는데 추석하면은 우리 저 이해란 박사님이 만든 그 뭡니까 그 저 통일약과요? 약과. 아 네. 그거 아주 지난 작년 추석에도 보니까. 그 아주 사람들이 되게 그 좋아하던데 그 맛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만드는 약과랑 완전 다르게 만듭니다. 금년에도 약과 나와요? 금년에도? 아 그렇죠. 저희는 참기름에다가 호두, 아몬드를 갈아서 네. 섞어가지고 그걸로 반죽을 해요. 아 아주 고급으로 만드는구나. 네. 그래서 저희 약과는 진짜 맛있죠. 네. 그래서 맛있어요. 약과는, 맛있어. 네. 그 이렇게 계속 그 정기적으로 아니 뭡니까 추석 때는 이제 계속 선물로 채택하시는 분들이 뭐 글쎄 있습니다. 아니 그래서, 그렇게 아주 작년에도 네.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예. 네, 제가 박사님 하나 드릴게요. 네네 감사합니다. 예 네, 그래서 뭐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더라고요. 그러게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 약과 주문을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여기가 또 많이는 안 만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많이 만들면 또 그렇잖아요. 그래서 네. 선착순으로 이제 좀 판매할 계획이니까. 아 그래요?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통일약과를 치시고. 아, 통일약과? 네, 네이버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네. 주시면. 네, 저도 주문을 할게요. 그 박사님이 한 박스 주는 건 주고 제가 또 주문해서 우리 저 뭐 식구들도 주고 그래야 되겠네. 네. 네, 선물 좀 하시면. 네. 요즘에 과일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. 예, 약과 선물이 괜찮다고들.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주문이 지금 많이 좀 우리가 네. 선 주문이 많이 있어서. 예. 예, 빨리 좀 해주시면. 알겠습니다. 네. 또 예, 섭섭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박사님. 감사합니다. 이해란 박사였습니다. 박사님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이제 이해란 박사님은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 되게 글렀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네요.
지도자가 될 사람이 저렇게 야한 시스룩 뭔지 아시죠?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막 팔떼기하고 이거 뭐 다리깽이 이렇게 시스룩 내미는 거. 그 와이프도 가끔 그런 옷 좋아하던데 그 여성들은 아마 그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.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입으면 야한 옷 입고 그러면 그건 정치 지도자로는 글른 거래요. 그런데 이해란 박사님 또 그렇게 평가하시지만 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어떤 이런 게 달라졌을 수도 있죠. 김정은이가 또 이 또라이래서 이게 미치하니까 이게 또 이상한 전법으로 이상하게 그걸 마치 뭐 개혁 개방 뭐 이런 식으로 또 생쇼를 하고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건 뭐 김정은이 마음이니까. 근데 이해란 박사님이 하여튼 글렀다고 그러네요. 아, 참 알 수 없는 나라야. 근데 인민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그러는데, 아, 북한 인민들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. 거기가요, 우리 아버지도 북한 출신이잖아요.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해요. 그리고 추진력이 굉장합니다. 그런데 인민들은 그런데 저 정치가 졌다오니까, 우리나라도 그래요. 한국 사람도 얼마나 훌륭해요, 국민들은. 근데 정치가 졌다오니까, 저 300명이 졌다오니까. 참, 우리보다 더 불쌍한 게 북한 인민들이고요. 아유, 불쌍하네요. 마치겠습니다.